오미크론의 시대 해답은 면역. 그러면 제가 영양소를 이번에 갖고 나왔는데,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는 영양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걸 먹어야 돼? 면역을 올리려면 어떤 걸 먹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마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알파. 네, 맞아요. 너무나 교육이 잘돼 있어요. 알파 맞아요. 알파는 간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목성, 우리 몸을 면역을 지켜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음식에서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는 면역력, 역도 역이지만 활성화를 돕는 영양소가 또 따로 있대요. 그 보면 첫 번째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군 제가 코로나 처음에 2020년 시작할 때그 프로틴을 가지고 비타민 B군이 요게 다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프로틴을 갖고 나왔어요. 이 비타민 B군은 정말 미량의 영양소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을 따로따로 먹으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걸 조금 줄여줘요. 많이. 그래서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 B 그리고 보조인자이자 조효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6, B9, B12, NK세포의 활성화 및 T림프구 생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NK세포와 T림프구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려면 비타민 B를 먹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 B를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영양제로 비타민 뭐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종합 비타민을 영양제로 먹으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먹었을 때랑 흡수를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아, 나는 먹었다라는 이러한 인식만 있을 뿐이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유기농을 왜 찾아요? 네, 맞아요. 유기농이 흡수율이 높아서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썬라이드 음식을 통해서 썬비프로틴 플러스를 단순히 단백질 보충으로만 생각하시면 너무나 곤란합니다. 네, 플러스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이라든지 내 피로감이라든지 NK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만약에 나는 하루에 한 스푼밖에 안 먹어. 그러면 한번 정말 분유처럼 타서 드셔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다운되고 힘들어. 그러면 아기가 분유 먹듯이 많은 양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 반 스푼 아니면 한 스푼을 두세 시간마다 먹어보세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몸이 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먹기가. 근데 뭐예요? 아까 그 솔개가 부리를 쪼서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해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먹기 싫어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지혜롭게. 어떻게? 미량, 소량 줄여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먹었다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꼭 프로틴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든다면 내 몸은 어떻다? 건강해졌다. 네. 그래서 분유처럼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비타민 D는 이제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면역 쪽에도 안 좋고 코로나에도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과 결핍인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감염 수치가 14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또 그래도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햇빛을 제대로 받고 광합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썬라이더 비타민 D는 5000 IU여서 더욱더 우리가 고함량이죠. 그리고 자연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썬라이더 비타민 D를 통해서 섭취를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림프구 활성화 증식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 T림프구 분화라든지 면역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 그러니까 비타민 B, 비타민 D. 그다음